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나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이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겠구만. 3일이나 이곳에 있었네. 그런데 어쩌지? 어제 챙겨온 도시락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아예 없어. 너무 배고파. 이를 어쩐담. 여기 4,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며 배고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집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걸어서 하루 종일이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아, 이리 와보거라.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느냐? 이들이 배고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내가 이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내가 어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굶주림에 놔두며 괴롭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꾸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아,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챙겨온 도시락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희 역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단다. 지금 너희에게 남아있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 우리가 들고 와서 먹고 남은 것은 여기 남아있는 7개가 전부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7개의 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남은 빵 7개를 놓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축복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빵과 물고기들을 조금씩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님, 이곳을 보십시오. 빵들을 나눠주는데 이 빵들이 줄기는커녕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수록 물고기 역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긍휼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요. 그런데 친구들, 과연 긍휼이란 게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척척 박사님께 물어보아요. 척척 박사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척척 박사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답니다. 와, 그렇군요. 아동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